안녕하세요. 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저자 김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책에 소개한 전문인 직장 여성 수연, 물론 그분은 아닌데 우리 김수연 자매를 모셨습니다. 와! 수연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김수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4년 차이고요. 아직 신혼부부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요. 와, 벌써 4년이나 되셨네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수연 자매와 함께 결혼에 대해서 또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으셨죠? 네네네. 좀 사서 또 소개도 많이 하고. 네, 초판을 샀습니다. 아, 할렐루야. 네. 그러면 혹시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또 결혼 생활을 하시거나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의문점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번의 결혼식들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줄에 없는 결혼식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크리스찬 청년들끼리의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예배 형식을 띄지 않고 이런 줄에 없는 결혼식으로 이제 드리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결혼 예배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 듣다 보니까 제가 8년 전인가 결혼 예배를 하는데 주례제를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그 편의성으로 준비하는 모습에 제가 그냥 화를 냈던 저의 미숙함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혼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배는 영어로는 worship인데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사실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다.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결혼 예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나 교회가 조직되기 이전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흔히 말하면 경건한 믿음의 자손,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을 제정하셨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녀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인가? 단지 남녀가 좋아가지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주례자 없이 그냥 하는 것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편의성하고 또 뭐 재정 관련도 있고 또 구하기도 어렵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단지 결혼은 우리 결혼합니다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결혼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 예배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 혹 주례자가 없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결혼 예배 학교와 더불어 주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되게 좋네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할 때 이제 1챕터에서는 이제 연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연애를 하면서도 꼭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꼭 맺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건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현실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면 이제 믿음이 좋은 형제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정말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 믿음이 많은 자매들은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 죄송하고요. 근데 그 소수의 형제들을 또 이렇게 눈여겨보면 다 또 짝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은 형제들도 많이 하지만 자매들이 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어찌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억압이나 답답함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좀 더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자라왔던 배경, 학력, 경험, 또 가정 분위기 그런 것들이 달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냐면 그 갈등이 부딪히고 갈등을 해결할 때 적점을 주신 거예요. 기준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하면 같이 바라보면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의 나라,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저는 주변에 이 일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결혼을 승낙한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세례보다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은 중심, 기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쉽지 않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번 시도해보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